6월 28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정식 런칭하고 플랫폼을 함께 운영할 거버넌스 카운슬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해 대중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대규모 이용자 대상 서비스들의 성능과 확장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맞추고 실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 노드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IT, 통신, 콘텐츠, 게임, 금융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암호화폐 평가기관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현지 시간 27일 비트코인의 종합 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이스는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상승을 근거로 등급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급 상향 조정에 맞춰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성공적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마존 소유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중단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트위치는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받아들인 후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대상을 늘려간 바 있지만 서비스 개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러한 현상은 암호화폐 결제 이용 금액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이 13,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거래량 또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거래량 기준 한때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엑스가 인도 당국의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4월부터 암호화폐 업체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금지시킬 것을 금융기관들에 요청해 왔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이 같은 규제에 맞서 암호화폐 업계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장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 의회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전면 금지법 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